가 명옥이 언니도 퍽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들은 모두 남의 사정을 생각할 줄 몰라. 왜? 나도? 당신도 아마 그럴걸? 뭔데 그래? 명옥이 언니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가 아니라 명옥이 언니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데리고 왔던 게시배 말이야. 처음엔 남자 측에서 명옥이 언니에게 아이가 딸린 줄을 몰랐거든. 첫번엔 속이었나 그럼? 속인 것도 아니지. 애비 모를 자식이니 어떡하오? 길러야지. 그림자 지연이 이태준. 추석은 내일이나 달은 내일 밤에 뜰 달이 내라는 듯이 지금도 대낮같이 밝은 밤이다. 막차도 떠난 지 오래고 전차도 끊어진 때라 청량리만 하더라도 문안과 달라 이렇게 밝은 달밤에 어서 자고 내일 추석을 즐기려 함인지 거리는 벌써 빈듯이 잠들었다. 고요한 달 아래 고요한 밤길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달밤에 나뭇잎들은 가지에서 흩어지는 슬픔도 있다. 이것을 자지 않고 길 위에서 굴리고 있는 심술궂은 바람도 있다. 나는 홀로 멀리 희미한 윤곽만 떠있는 동대문을 바라보며 조그마한 생각 하나, 아무 쓸데없는 지나간 일 하나를 추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나보기는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 어느 비 내리는 여름날 밤에 몇몇 친구와 같이 명월관 본점에서다. 내가 요리집에 들어가 보기나 기생들과 무릎을 한자리에 하여 보기나 다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네 사람이어서 두 기생을 불렀다. 첫 번째 부른 기생은 향화라 하는 평양 기생이었고 다음에 부른 기생은 소련이라 하는 경주 기생이었다. 우리 네 사람 중에 K군 한 사람을 제하고는 모두 학생복을 입은 만치 기생과 놀아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소위 나심이라는 기억하고 있는 기생 이름도 없었으므로 소련이니 향환이 하고 그들의 장기를 알아서 부른 것은 K군이었다. 우리는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애교 있는 기생들의 농담에 귀를 기울이며 어서 우리 방에도 기생이 들어서기를 궁금히 기다렸다. 향화의 수심가가 좋고 소련의 가야금이 좋다는 K군이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향환이 소련이니 할 것 없이 기생을 처음 기다려보는 우리는 얼마나 고운 그림자가 들어서나 하고 궁금한 생각이 대단하였다. 그러므로 슬리퍼 소리가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긴장하였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것까지 나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긴장하여 있는 우리 방 안에 먼저 들어선 것은 수심가 잘한다는 향화였으니 그의 연분홍 저고래와 초록치마는 하늘하늘하는 비단들이어서 젖가슴이 흐늘거리는 향화에게는 잘 조화되는 복색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우리를 향하고 허리를 구부하고 잠깐 앉는 듯이 하더니 한 손으로 벗은 뒷목을 잡아당기며 서슴지 않고 K군의 곁으로 가앉았다. 방학 때니까 나오셨으리니 하였지만 이상스런 눈초리로 K군을 바라보는 향화의 첫말이었다. 소련이가 들어올 때는 벌써 향화가 우리 방에 있는 때라 그리 긴장되지는 않았다. 살며시 미닫이를 닦고 그 자리에 도사리고 앉아 조심조심하며 좌중을 돌아가며 목례하는 소련의 태도는 범절이 세련된 향화를 보고 보아 너무 어색한 곳이 있어 보였다. 단조한 흰 모시 저고리와 흰 모시 치마, 머리엔 흑각 비녀가 더욱 쓸쓸하여 보였다. 나는 어디서 저런 총기생이 들어오나 하고 처음에는 다소 불만했으나
사리를 사귈수록 정이 끌리기는 이 초조한 소련이었다. 향화는 얼마 가지 않아 그 음란하고 천박한 품이 드러났다. 가리마를 한편으로 몰아탄 것이라든지 조선 복색엔 당지 않은 루바 슈가 끈으로 중동 맺기를 한 것이라든지 치마 폭은 좁게 하여 일부러 속꽃 가랑이를 내놓는 것이라든지 소리도 수심가란 입내뿐이여 유행 창가밖에는 못하였다. 소련은 이와 반대로 조예 깊은 기생이었다. 첫째 옴메무새와 말솜씨가 여연 부녀와 같이 단정하였다. 그러나 그 단정한 것이 결코 계기 흥취를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좌중이 손을 잡고 노는 것과 같이 활약하였다. 그의 주름을 잘게 잡은 모시 치마라든지 그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수염낭이라든지 아무튼 향화를 달기라고 하면 소련은 학과 같은 기품이 있는 여자였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향화를 생각할 때는 그 빈정거리는 길다란 입술과 버그러지는 치마 속에서 열번 비단 속꽃 가랑이가 볼기의 윤곽을 따라 그리고 있는 곡선 이러한 인상이나 소련은 그렇지 않았다. 그 푸른 눈동자라니 일요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천진한 소녀와 같은 그 천진한 눈매였다. 또 그의 흥취 깊은 남도 소리와 능란한 가야금은 나 같은 소생으로서 감히 평할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날 저녁에 그 구슬픈 소련의 가야금은 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내가 이글을 초하게 된 인연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슬픈 가야금 소리, 지금도 그때 소련의 눈물 젖은 눈초리가 눈앞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한 무릎에 가야금 머리를 뉘어놓고 아미를 수그리고 타낼지 귀로 듣는 노래뿐이 아니라 줄과 줄 위에서 강동강동 춤을 춘다. 찌그찌근 미끄러지도 지는 그 열 손가락의 노는 재주도 바라보는 흥미가 깊었다. 그러나 노래는 슬펐다. 줄도 울고 사람도 우는 무슨 한마는 노래였다. 노래하는 소련이 스스로 슬픈 사람이었다. 가야금은 물려놓을 때 그의 손은 눈으로 먼저 올라갔다. 눈물고의 눈소리를 보이지 않으려 그는 웃어 보이기까지 하였으나 지어지는 웃음이니 창밖엔 빗소리만 높을 뿐이요 좌중은 다같이 침묵하였다. 왜 어디가 불편하시오? 하고 K군이 물었으나 소련은 자기 신세 타령이나 펴놓을 곳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도 슬펐다. 아마 그날 저녁에 소련이 자신 이외에 제일 슬퍼한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나도 슬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날 저녁에 명월간에 모인 것도 K군의 주선으로 그때 나의 서름을 위로해 주려는 노름이었었다. 소련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사정에 있어서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남이 다 즐거이 사는 세상에 우리만 슬픈 사정을 가지고 울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옛날 시인 백낙천의 비파행을 생각하며 새로운 슬픔과 동정으로 소련의 애달픈 노래를 다시 한 곡조 청하였다. 그는 사양함이 없이 가야금을 들어 안았었다. 나는 나중에 소련의 소복한 이유를 물으니 지난 3월에 돌아간 양모의 거상이라 하였다. 친부모는 계시냐고 다시 물었으나 그는 머뭇거리며 얼른 대답하지 않다가 다 없으셨어요. 왜 선생님은 유쾌하게 놀지 않으시고 하면서 향화가 치던 장구를 뺏어 안았다. 시간이 지나 소리는 하지 못하고 이야기판이 벌어졌을 때 감상적인 학생들의 노름이라 이러한 자리에서 사랑 이야기가 일어난 것도 그리 이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뭘, 나는 사람이 제일이야. 당사자 하나만 마음에 들면 하는 향화의 말에 그렇지도 않어.
만나는 날 서로 껴안고 죽고 만다면 그만이지만 사람 잘난 거 고르는 것부터 오래 살려는 거 아니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여러 손님을 모시고 놀 때 저런이면 하는 손님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야? 소련은 이 말을 하면서 K군의 담배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가벼운 질투가 일어나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소련이와 나 사이는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단순히 눈과 눈이 보는 것이 아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의지해 보려 눌러도 보고 기대어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벌써부터 그와 나 사이에는 남모르게 소통하는 무엇이 있어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고 되리라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다가 소련은 모두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걸려있는 양복에서 만년필을 하나 뽑아 선생님 이런 글자 아세요? 하고 내 손바닥을 자기 무릎으로 이끌어갔다. 그가 쓰는 글자는 한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손바닥에서 서린동 XX 번지라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튿날 아침 서린동 XX 번지를 찾아 놨었다. 서린동을 찾고 XX 번지를 찾고 소련의 문패까지 틀림없이 찾았다. 그러나 그 집 문 앞을 닥치고 보니 이상한 것은 그 집 문 안을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던 것이다. 집은 기와집이나 옆에 큰 집과 한 대 붙은 집인지 따로 떨어진 집인지 아무튼 몇 칸 안 되어 보이는 다 쓰러져 가는 헌집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내면 생활이 얼마나 공공하다는 것은 화류계를 모르는 나로서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뭘 그도 기생이지. 내가 동경가 있다니까 돈푼이나 있는 줄 아는 게지. 또 그가 자기 방 열쇠나 주는 듯이 은근히 번지를 적어주었지만 그로서는 직업적으로 상용하는 수단인 만큼 이 집 문 앞을 찾아오는 친구도 나뿐이 아닐 테지. 번지를 적어준다고 탐탁하게 생각하고 찾아오는 내가 어리석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일어났다. 그때 마침 뒤에서 낯익은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어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 후 다시 소련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며칠 안 되어 동경으로 가고 말았다. 그러나 나의 동경 생활이 단조했던 탓이든지 소련의 생각이 무시로 떠올랐다. 그 가을 꽃과 같이 아담하고 적막해 보이는 소련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나는 일어나는 정열에 맡겨 편지도 여러 장을 써보았다. 그러나 소련의 집을 찾고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한 장도 붙인 적은 없었다. 이러한 소련이와 다시 만나보기는 1년이 지나서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였다. 이번에도 K군과 여러 몇몇 친구로 국일관에 놀러갔다. 그날 밤에 소련을 부른 것은 나 자신이었고 소련의 가야금이나 들으려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던 것은 소련을 부르고 나서 나의 가슴에 울렁거리던 것과 문 앞에 누가 오는 듯할 때마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던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알련이와 나의 첫사랑의 대상이 이 소련이었던 것을 미리 말하여 둔다. 아, 첫사랑. 소련이도 나에게 그러하였다. 철도 나기 전부터 애욕의 눈이 붉은 그 많은 남자들과 밤낮을 교섭해오는 그로도 완전히 자기 의욕에서 사랑이라고 할 만한 사랑은 나에게 처음 품었던 것이다. 그도 꿈에 본 듯한 나를 1년 동안이나 잊지 않았다. 노름에 불러올 때마다 내가 잊지 않나 하고 은근히 찾아왔다. 첫사랑이 아니고야 서로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야 어찌 그같이 긴장된 시선으로 마주 볼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가 우리 방에 들어서 좌중을 돌아보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던 순간, 그의 의식과 나의 의식이 서로 폭발되는 순간, 나는 일찍이 이와 같은 뜨거운 순간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나는 무안하여 얼른 밖으로 나왔다. 얼굴을 식히려 밤하늘을 바라보고 섰을 때 등 뒤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는 소련이었다. 내가 돈이 없는 탓에 남과 같이 버젓이 보고 싶은 대로 요리집에서 불려보지 못하고 삼성동 막바지에 있는 주인집에서 밤 2시, 3시까지 그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은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었다. 양모가 돌아간 후 셋집 살림살이에 빚만 늘어가고 하여 서린동 집을 내어놓고 새로 빚을 쓰고 포주의 집으로 들어간 때이다. 그러므로 가기 싫은 노름에도 가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도 돈을 받아오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 없는 메인 몸이 되었다. 그러나 요리집에서 두세 시에 파에 가시고도 소격동을 넘어 일렵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어둡고 좁은 삼청동 막바지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실망을 준 날은 없었다. 또 밤이 깊도록 여러 손님에게 시달리고 온 몸이건만 하룻밤을 나에게서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늦어도 4시까지는 포주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만일 밖에서 밤을 지내고 들어가면 그만한 보수를 들고 들어가야만 남의 피로 돈을 모으며 살아가는 포주의 매를 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신세이므로 그가 나에게서 밤을 샌 적은 없었으나 시간비는 적은 데다 매일 4시에 들어오는 소련의 눈치를 모르고 지나갈 포주가 아니었다. 하루는 해도 지기 전인데 나의 방문 앞에 여와 한결레가 놓였다. 늘 어두운 밤중에나 왔다 가는 소련이니 그의 신발을 내가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요. 또 아직 어둡기도 전이라 일렵거나 기다리고 있을 그가 나에게 올 리도 없으므로 나는 몇 번 주저하다가 기침 소리와 함께 문을 열어보았다. 그 신발 임자는 과연 햇빛에서 처음 만나보는 소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펴고 누웠었고 내가 들어가 앉자마자 그의 울어서 부성부성한 두 눈에선 새로운 눈물이 걷잡을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눈두덩엔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끄들려 머릿속이 온통 부어오르고 전신이 불덩어리같이 달아 입에서 당김이 확확 끼쳐나왔다. 그도 하는 말이 없었고 나도 묻지 않았다. 방안이 어두워올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울었을 뿐이다. 나는 소련이가 명월관에서 하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목이 말라 애쓰는 것을 보면서도 과일 한 개 내 손으로 권하지 못한 것이 오늘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소련은 자기 옆에 내가 있어 간호해 주는 것과 내일은 내일이라 하더라도 그날 저녁 하루만은 시간에 몰림 없이 마음 놓고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을 무한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찌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닥쳐오는 내일은 이 무력한 두 사랑의 포로를 시시각각으로 위협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소련이 자신만 하더라도 아직 4~5개월은 포주에게 있어야 할 빚진 몸이요. 나의 졸업이라야 그 이듬해 봄에 할 수 있으나 실업 방면과도 달라 취직이나 날래 되려나 믿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는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였다. 그렇다. 소련은 나를 믿었다.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힘을 믿었다. 나도 나를 믿었다. 남이 나를 믿고 바라듯이 나도 나를 믿고 바랐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나의 사랑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호기 있게 약속하였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은 그동안 인천 같은 곳으로 가서 새로 포주를 정하고 빚을 얻어 지금 포주의 남은 빚을 갚고 내가 취직하여 새빵살이라도 할 수 있는 날까지 인천에서 지내기로 언약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옛사람의 말과 같이 하룻밤에 만리성을 쌓아보았다. 나는 밝을 역에 잠시라도 눈을 붙여보았으나 소련은 그저 원수의 궐련으로 밤을 새웠다. 조반이라고 밥 한 상을 둘이서도 남기고 밤에 취하고 잠에 취하여 다시 누워있을 때였다. 누군지 여자의 목소리로 나를 찾는 이가 있었다. 소련이가 목소리를 듣고 같이 있는 기생이 찾아온 것 같다고 하였다. 밖에 나가본 즉 과연 기생 같은 여자 하나가 사옷에 된 계시배를 데리고 서 있었다. 나는 물을 것도 없이 내 방으로 인도하였다. 아니 언니 어떻게 왔소? 전연이 다오구. 아줌마 죽었을까봐 왔니? 많이 다친 데 없어? 그런 죽일 놈의 할미. 손님은 다시 나에게 동생이 이렇게 와서 폐를 끼쳐서 어떡해요? 기생다운 익숙한 말솜씨로 방 안을 한번 휘 돌아보더니 소련의 손을 잡으며 마주 앉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다른 말 없이 내 스름 내 스름이 다 갔다는 듯 자기네가 빨아내는 담배 연기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참 인사하셔요. 같이 있는 우리 언니예요. 소련은 그제야 명옥이라는 그 기생을 나에게 소개하여 주고 내가 명옥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는 명옥의 딸이라는 계집애와 무엇하고 중을 그리고 있었다. 계집애는 별로 말이 없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앉았던 것이 오늘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명옥이도 소련이와 같이 남도 기생으로 소련이와 알기는 같이 있기 전부터도 노름에서 가끔 만나 형아 아우야 하고 지내던 터라 하며 포주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나이 많은 만큼 세상 풍파에 속이 터질 대로 터진 계집이었대. 돌불이 차면 내 발만 아팠지. 어서 이따 인력거라도 타고 내려와. 누웠더라도 집에 와 누워야지. 명옥이는 온 지 한 시간도 못 되어 일었었다. 그러나 따라온 계집애는 소련의 손을 잡고 어류광만 부리고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서 너희 엄마 따라가. 아주머니는 이따 갈게. 이녀는 저희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해. 내가 밖에 나와 손님을 보내고 들어가니 소련은 자리에 누운 채 빙긋이 웃으며 나의 손을 이끌어 자기 이마 위에 갖다 대었다. 열은 이제 없죠? 퍽 고나실 텐데 여기 누워 한잠 주무세요. 내 사상자상 해줄게. 나는 그와 가시러니 누웠다. 선생님? 어? 아까 명옥이 언니도 퍽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들은 모두 나무 사정을 생각할 줄 몰라. 왜? 나도? 당신도 아마 그럴걸? 뭔데 그래? 명옥이 언니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가 아니라 명옥이 언니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데리고 왔던 계집애 말이야. 좌우? 난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어서 해봐. 그래서? 처음엔 남자 측에서 명옥이 언니에게 아이가 딸린 줄을 몰랐거든. 첫 번엔 속이었나 그럼? 속인 것도 아니지. 애비 모를 자식이니 어떡하오? 길러야지. 그렇다고 죽자사자 하던 사람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틀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남의 사정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너무 그 남자가 속이 좁은가 봐. 그렇지만 그 남자만 나무랄 수도 없지. 나도 사실 말이지 기생 생활한 사람에게서 처녀를 찾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자식이 있어봐
저게 남의 자식이거니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삼스럽게 보일까 아니요. 그것도 일이 잘 되느라고 남편 되는 사람이 고아원 같은 자선 사업에 나선 사람 같으면 그 애에 대한 감성이 보통 이부와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곧 낳을 테니 하우 하박할 수도 없고 어째 문제가 안 될까? 그렇기도 하지요. 그렇기도라니 꼭 그렇지. 요새 세상에 더구나 젊은 사람으로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을 만한 군자가 어디 있겠소. 서울에도 고아원이 있나? 있지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는 남의 일인 만큼 대수롭지 않게 하라.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소련이는 그날 저녁 때 천근같이 무거운 몸을 포주의 집으로 이끌고 내려갔다. 그 고르지도 못한 언덕길을 타박타박 내려가는 소련의 뒷모양을 바라볼 때 나의 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핑 싸고 돌았다. 그러나 그는 벌써 나의 아내로 거리에 잠깐 볼일이 있어 곧 다녀오마 하고 나가는 것 같았다. 한참 가다 한 번씩 돌아서는 그와 멀리서 나는 바라보며 진심으로 행복스러운 웃음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서러운 매를 맞고 화풀이 삼아 하소연 삼아 이렇게 처음으로 나와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간 소련이 그는 과연 나에게서 얼마만한 위안을 얻고 갔던가. 선생님, 만일 내 가슴 속에 당신의 그림자가 없었던들 나는 벌써 이 땅 위에서 떠난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는 한 손으로 눈물을 씻으며 한 손으로는 옆에 놓은 나의 굵은 손목을 부르르 떨며 붙들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였다. 아니 위로에 그치지 않고 나는 그가 나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약자라 하여 그가 나를 믿듯이 내가 나를 믿었고 그에게 주지도 못할 것을 모두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일 다시 오마 하고 간 소련은 3-4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다가 그에게서 편지 한 장이 들어왔다. 용서하십시오. 송송히 떠나는 길이라 뵙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인천이니까 모시고 싶겠지만 제가 자리 잡고 주소 통기해 드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연이었다. 그러나 소련에게선 다시 소식이 끊어졌다. 날고기는 장성들이라도 제가끔 살 길을 찾기에 눈이 붉어 날뛰는 인천 같은 항구 바닥에서 아무리 경란은 있다 하여도 연연한 계집의 몸이라 새빨간 주먹으로 헤매는 정상이 보지 않아도 본 듯 하였다. 아침부터 진종일 방 안에서 어정거리다 그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해가 저물려고 할 때 나의 궁금한 생각은 미칠 지경이었다. 이렇게 지리한 날이 그대로 10여일이 지나가니 나에겐 추후 시험 치르러 갈 날이 닥쳐오고 말았다. 아침차로 떠나려던 것은 저녁차로 미루고 저녁차로 떠나려던 것은 다시 아침차로 미루다가 기어이 그의 소식을 받지 못한 채 주인집에 나의 동경 주소를 적어두고는 할 일 없이 떠나가고 말았다. 동경에 가서도 두어 주일이나 지나가도록 그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가 하루는 서울 있는 K군에게서 뜻하지 않는 편지 한 장을 받았다. 몸소리 끼치는 소련의 그 불길한 소식과 첫사랑에 열중하여 잊어버렸던 나의 모든 관념의식을 다시 활동시킨 경고는 이 편지였었다. 몸소리 끼친 소련의 불길한 소식이란 이러하다. 소련이가 나와 같이 삼청동에 있던 날 명옥이가 데리고 왔던 계집아이는 명옥이 딸이 아니라 소련의 딸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돌아간 뒤에 소련이가 나에게 한 이야기는 명옥의 것이 아니라 소련이 자신의 신세 타령이었다. 만일 그때 자기 딸인 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던들 나는 그처럼 고지고대로 무뚝뚝한 대답은 하지 않았을 것이요.
소련이도 그처럼 낭망하여 문제를 크게 잡아 비밀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딸아이를 독살하려던 혐의로 잡혔다는 간단한 신문기사 외에 더 자세한 소식을 얻을 수 없다는 K군의 편지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은 알 수 없었다. 소련이가 달포가 지나도록 나에게 소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일이 저질러진 것만은 사실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K군의 이 편지가 잊어버렸던 나의 모든 관념의식을 다시 깨쳐주었다는 것은 이러하다. 나는 무서웠다. 살인하고 생각할 때 소름이 끼쳤다. 만일 소련의 입으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토설되는 날이면 나에게 미칠 혐의가 무서웠고 나는 처음으로 소련이를 미워할 수 있었다. 나에게 첫번부터 솔직하게 통사성에 주지 않은 것이 미웠고 이후에도 내가 뜻하지 않는 새 사건이 얼마나 일어날까 하는 불안으로 많은 남자와 관계 있는 그의 과거 생활이 미웠고 나중에는 통틀어 그가 기생인 것이 미웠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그 전에 가을같이 소련이에게 대한 인상만으로도 그를 그리워했을 것 같으면 그가 살인을 범하는 독부라 하더라도 나는 서슴지 않고 찾아갔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땐 벌써 바닥이 드러나도록 소련을 고운 것이라고는 다 향락해 본 때였다. 이와 같이 나의 정열이란 벌써 꺼지려는 촛불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 뿌리 깊이 자라고 있던 얼음 같은 이지는 나의 전 의식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소련이에 대한 다소의 의분과 내 욕심으로만 독단하려는 이지와의 서로 갈등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흘러가는 세월은 나의 그 마음을 한자리에 두고 가지 않았다. 더구나 나의 가슴 속에 벌써 다른 여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한 때는 벌써 옛날에 지나간 한 로맨스로 친구들이 자기네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나도 지나가버린 옛날의 한 추억으로 소련의 이야기를 그리 흥분도 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어떤 때는 소련의 웃는 얼굴과 어떤 때는 소련의 우는 얼굴을 우연히 만나보는 적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나의 실생활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깨어나면 고만인 꿈이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소련의 그림자는 꿈에 다니는 길이라도 천리 만리로 멀어지고 말았다. 내가 삼청동에서 내일 다시 오겠다던 소련이와 헤어진 지도 온 3년이 지나갔다. 내일은 추석이다. 오늘도 달이 밝다. 나는 지금 추석 새로 친정집으로 가는 아내를 청량리역까지 전속 나왔다가 가는 길이다. 밤중에 가는 차라 타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나는 아내의 바스켓을 들고 차가 아주 멈추기도 전에 뛰어올랐다.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다 빈자리 하나를 발견하고 짐부터 갖다 놓았다. 그제야 차간에 들어서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잠이 들면 지나쳐 가기 쉽다는 것이며 급행이라고 급히 내리다가는 실수하기 쉽다고 어린아이에게와 같이 설명하였다. 아내는 말없이 빈 것이 웃었다. 가까운 경성역에서 떠나오는 차이나 하루 종일 먼 길을 오다가 다시 계속하여 탄 사람들인지 벌써 고운이 잠든 사람도 많이 있었다. 우리 앞에도 젊은 부인 하나가 동생인지 딸인지 계집애 하나와 같이 고운이 잠들어 있었다. 장 밑으로 붙여 세운 때 묻은 가방 위에 고개를 거북스럽게 틀어베고는 그편 팔은 힘없이 무릎 위에 늘어뜨리고 한편 팔로는 자기 옆구리에 기대고서는 계집애의 어깨를 맥없이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고운이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저렇게 하고 거북해서 잠이 올까? 하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하는 말에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사는 그 부인의 얼굴을 나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손수건에 덮여 겨우 코 아래로 입과 턱밖에는 보이지 않은 얼굴이었으나 나는 그의 가는 입술이 어찌 낯익은지 몰랐다. 그 입술이 매우 낯익다 생각되는 순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선뜩하고 나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었다. 그 갸름한 턱 밑에서 깨알만한 기미 하나를 찾아볼 수 있을 때 나는 그가 소련인 것을 더 의심하지 않았다. 이때 소련의 어깨 밑에 고개를 들어받고 자던 계집아이가 눈을 떴다. 명옥이가 삼성동으로 데리고 왔던 소련의 딸이다. 몰라보게 컸으나 소련의 닮은 모습은 완연하다. 어머니의 잠을 깨지 않으려 함인지 고개를 들어박은 채 말똥말똥하는 눈알은 내가 여태 살아있다 하고 나를 원망하는 것 같이 무서웠다. 소련은 고운 때 묻은 흰 옥양목 저고리 옥색 치마, 그래도 딸아이는 물든 비단 것으로 거둬 입힌 것이 얌전스러웠다. 아내가 심상치 않은 내 눈치를 보고는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물었으나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얼굴까지 소련을 타고 나온 계집애. 소련은 이제 늙어가더라도 젊은 소련의 그 기구한 운명은 다시 그의 딸의 손목을 이끌고 나가는 것 같았다. 오늘 여기 앉아 나무일같이 바라보고 적은해야 하는 내 자신이 저들을 오늘 이 모양에 이르게 한 간섭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소련이가 마저 잠을 깰까봐 무서웠다. 마침 호각 소리가 들려오기에 나는 허둥지둥 차를 내리고 만 것이다. 아, 소련이, 소련이가 저기 간다. 어디로 갈까? 지금도 나를 찾아다니는 것이나 아닐까? 때가 여름과도 달라 원산으로 해수욕 갈 리도 없는 것이요. 산방이나 서광사로 약물에 가는 길도 아닐 것이다.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치는 이때 경원선 밤차에서 졸고 있는 것이 결코 유쾌한 여행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푸파 소리와 함께 달빛 희미한 언덕 너머로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볼 때 가엾은 소련이가 죽어서나 나가는 상여를 바라보듯 나는 울음이 폭받쳐 나왔다. 이 세상엔 소련이와 같은 계집이 얼마나 많으며 또 나와 같은 사나이는 얼마나 많을까. 나는 오늘에 있어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 그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약속하며 그들의 장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있는 것인가. 아, 소련은 얼마나 나를 원망할 것인가. 값싼 동정심이 많은 나의 아내라 앞에 앉은 소련이가 잠을 깨어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하여 가다가 소련의 신세도 물어 알게 될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가 그 후 어찌 되어 무사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으며 지금은 어디로 가는 것과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있는지 이제라도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하랴,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면 아내가 그대로 전해줄 리가 없는 것이다. 또 오늘 소련이에게서 내가 들어 반가울 소식을 어찌 바라며 오늘 나에게 그를 위로할 만한 무슨 말이 있으랴.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그가 나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간들 내가 무엇으로 그의 걸음을 막을 수 있으랴. 모두가 한낱 그림자로다. 차는 지금 어디를 쉬었다 다시 떠나가는지 멀리 들판을 건너 두 하고 한마디 울려왔다. 바람은 그저 차지 않고 길 위에 낙엽을 굴리고 있다.